자, 이어서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민우 선수와 오창록 선수의 대결인데요. 창원시청 소속의 김민우, 영암구 민속시민단 소속의 오창록 선수의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라급은 완전 신예로서 대결 압축되었네요. 아, 그렇죠. 자, 네. 이 김민우 선수도 2년차, 오창록 선수도 2년차, 실업 2년차를 맞이하는 선수. 조금 전 장성호 선수도, 정상호 선수도 이제 실업 2년차를 갓 지난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원시청의 김민우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 이제 24살, 오창국 선수와 이제 동갑의 선수인데 94년생이고요. 8강에서는 남성윤 선수에게 2-0 승리로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오창록 선수입니다. 같은 24살 동갑 나이입니다. 189cm의 신장이고 영암군 민속시민단 소속인데 8강 경기에서는 이승욱 선수를 상대로 2-1로 승리를 거뒀는데 좀 어렵게 8강을 좀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뭐 한라급은 예견한 대로 신구 또 군웅이 탈락한 가운데서 네. 역시 오늘은 신예들의 그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말 또 꽃가마의 주인공도 신예가 탄생하게 돼 있는 지금 구도 아닙니까? 네, 1994년생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창원시청 소속의 김민우 선수입니다. 24살, 180cm의 신장, 103kg. 이 선수의 주특기는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선수입니다. 자, 김민우 선수는 또 변칙 기술의 달인이죠. 네. 자, 거기다가 승률이 45.45%를 갖고 있는 선수. 그리고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오창록 선수입니다. 24살이고요. 189cm의 신장, 105kg.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오창국 선수입니다. 자, 들배지기가 있으면은 또 바타리 기술을 갖고 있죠. 네. 자, 거기다가 승률이 52.94%를 갖고 있는 오창록 선수입니다. 예. 신장이 굉장히 좋은 오창록 선수입니다. 189cm의 신장, 105kg이에요. 김민우 선수보다 좀 9cm가 더 큰 신장이고요. 반면에 김민우 선수는 장기전이 능하고 또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상반되는 실험을 보여주겠죠. 네. 자, 청사파의 김민우 선수는 장기전에 이은 변칙 기술로 이어갈 테고 오창록 선수는 들배지기에 이은 다리 기술을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자, 첫 번째 판 잡채기 시도 오창록, 김민우 방어, 그리고 빗장거리까지 시도해봤던 김민우입니다. 자, 뭐 지금 생각한 대로 좀 실행이 가고 있죠. 네. 맨 덕거리도 살짝 시도해봤던 김민우. 차돌리기. 자, 다리 기술을 계속 김민우 선수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부심들이 전부 다 한 방향으로 모여가 있죠. 네. 잡채기! 잡채기! 오창록! 오창록 선수가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변칙적인 잡채기였습니다. 이 잡채기도 네. 정상적인 잡채기라고보다는 완전히 상대가 도망가고 있는 김민우를 당겨붙여서 네. 자, 왼 잡치기로 상대의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오창록. 그렇습니다. 자, 이렇다면 정말 오늘 실업판 아주 신예들의 멋진 실업판 예. 자꾸 기대가 됩니다. 왼쪽으로 일단 두 발 이동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당겨 붙이면서 자, 보시죠. 그 이후에 등쪽까지 등체기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자, 응수를 변칙 기술에 변칙 기술로 응수했던 오창록. 네. 아, 오히려 이것이 먹혀드렸네요. 예. 자, 여기에서는 사실 잡치기가 불가능,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 정말 힘을 하나로 모아서 멋진 잡채기를 보여줬던 오창록 선수. 오창록 선수가 지금 다리 삿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잡채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갔었는데요. 자, 그러나 잡채기로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자, 변칙 기술의 달인을 쓰러뜨리는 오창록. 네. 자, 변칙 잡채기로 먼저 첫째 판을 가져갔죠. 예, 1-0이 됐습니다. 오창록 선수는 이제 한 판만 더 따내면 결승 진출이고요. 자, 다리 삿발 잡아. 사실 우리 뭐 실험 팬들은 이런 통통 튀는 이런 실험, 박진감 넘치는 실험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뭐 또 우리 선수들이 전통 우리 민속 스포츠 실험을 매력을 마음껏 발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한라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보여지는데 94년생 두 선수가 이렇게 준결승에서 만나게 됐고요. 자, 또 뭐 결승전에 올라가는 또 정상호 선수. 정상호 선수도 뭐 지금 25세 아닙니까? 93년생 한 살 위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24, 25 젊은 예. 친구들의 경쟁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판입니다. 오창록 들었어요. 앞다리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뭐 거기서 뭐 배지기에 의한 또 앞다리까지 가는 오창록이나 네. 그것을 또 방어해내는 김민우 선수. 자,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실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서 가장 가까운 중심에 가서 무너뜨려야 되는 게 실험인데 네.
자, 이든 선수 뭐 공격 방어 대치기가 지금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30초 경과. 경기 시간 이제 25초. 공격 시기가 들어갑니다. 아래쪽을 살짝 공격해봤던 김민우 선수. 10초. 밀어치기와 어떤 결과 어떤 결과 자 어떤 결과 나올까요? 경기 시간 모두 흘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판이 결정나기 전에 그 앞 과정을 지금 보려고 중심 합의 판정을 붙였거든요. 네. 자, 그 전에 오창국 선수의 무릎이 닿기 전에 과연 청사파의 김문희 선수의 신체 어떤 부위가 먼저 무릎판에 닿았는지. 자, 우리 또 강강호 왕년에 우리 또 명 밧다리를 갖고 밧다리 기술 가지고 강강호 장사 아닙니까? 예. 자, 앞에 보세요. 자, 뭐 합의 판정 결과도 도저히 판정을 내릴 수 없으니까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순간에 여기서 왼쪽 오른쪽 팔이 모래판에 손등이 닿았느냐? 예. 김민우 선수의 좀 오른손도 봐야 될 것 같고 오창록 선수의 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순간에는 오창록 선수가 왼쪽 무릎을 꿇었습니다만은 그 전 과정을 지금 예. 판독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 김민우 선수의 오른쪽 팔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순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청사파 선수 손이 지면에 닿았기 때문에 홍사파 승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민우 선수의 손이 먼저 닿았다는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입니다. 판독한 거예요. 비디오 판독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선수. 자, 인사하세요. 자, 촬영. 인사. 김민우 선수의 지금 팔이 먼저 닿았다는 비디오 판독의 결과고요. 자, 뭐 이윤진 감독은 짧게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이미 비디오 판독으로 결과를 내는 것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